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를 30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이 학교나 어린이집, 병의원을 누구나 집에서 15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정책인데 과연 제주의 현실에서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틀이 되는 생활권은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를 바탕으로 설정됐습니다. 제주시 도심권은 13개, 서귀포시 도심권은 5개, 동부생활권 6개와 서부생활권 6개로 모두 30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200여 개의 보행생활권도 만듭니다. 이곳에 들어갈 생활필수 기능으로는 생활과 교육, 여가와 돌봄, 건강과 업무 등 6가지가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생활권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생활권은 지금도 15분 안팎이면 걸어갈 수 있지만 읍면지역 생활권은 최대 9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차이를 줄여서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게 15분 도시 제주의 기본 구상입니다. 주민 인접 지역에다가 그 생활 필수 기능 공급 시설을 넣는 방식이 있고 그 생활권 간 그런 이제 이동 환경을 개선해서 이동 편의성을 높여서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시키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청객들은 과연 이 같은 계획이 제주의 현실에서 가능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대학 병원에 있는 치과 의사도요. 기회만 있으면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주변에 또 동지역에 가서 자기의 병원을 또 내려고 하고 과연 이럴 때 이 건강 문제가 각 생활권에서 해결될 수 있겠는가. 제주도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걸로 제가 알기로는 열악한 걸로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대중교통의 어떤 체계 개선만으로 이런 어떤 이동성을 확보할 것인지는 제가 좀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역진은 앞으로 예산 투자와 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15분 도시 제주 시범지구 네 군데를 선정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하고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